우리 강시자손아 좀 우리네처럼 이런 제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좀 하고 왜 그 얘기를 하나 좀 평균을 내서 네. 갈 수 있으면 가고 엎드려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. 네. 네? 지금 이제 30대도 아직 안 됐는데 네. 네? 내 팔자가 왜 그러지 하고 살지 말고 네? 네. 본인은 태어나길 팔자를 이렇게 태어났어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? 모르겠어? 어? 본인은 직성줄이 높다 보니 네. 네? 팔자 자체가 온탄치는 않아. 평탄치는 않아. 온전하게 갈 수 있는 팔자가 아니야. 하루에도 본인 같은 게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딴 사람이 보면 도라이인 줄 알아. 어, 맞아요. 뭐, 본인 도라이라는데 뭘 좋아해. 아, 맞아요. 맞는, 뭐, 맞는 말이라서. 변태야? 그런 분이셔.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나가기가 힘든 사람이야. 네. 다른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다 맞추고 살 수 있는 사람 같아. 하지만 그러지를 못해.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봤던 일은 참 잘해. 한번 해봤던 일은 응용을 할 줄 알아. 그렇기 때문에 참 잘해. 왜 잔머리가 좋다 소리를 하지. 네네. 본인이 그래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본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해본 일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하는 사람이야. 에? 네.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. 아셨어? 네. 어? 네. 이쪽 길 가라면 가겠어? 저요? 어. 아, 좀 무서워가지고. 무서워가지고? 본인이 더 무서워. 근데 어디 가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쳐다보면 뭐 군 파고 막 보잖아요. 좀 무서워가지고. 나도 무서워. 그래야 되는 분이에요.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. 근데 뭐 굳이 신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? 아니 뭐 굳이 뭐 안 받아도 죽진 않아. 응? 죽이진 않아. 내 삶이 퍽퍽할 뿐이지. 죽이진 않아. 하지만 가셔야 되는 분이고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야.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빌고 많이 좀 그러고 사셔야 돼. 내가 살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. 사람들한테 다치는 일도 많을 테고.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잘 살려면 많이 빌고 사셔. 네. 아셨어? 그러고 좀 화 좀 내려놓고. 응? 네. 여자가 화가 그렇게 많으면 어디 가서도 못 살아. 소박맞아. 아셨어? 네. 어? 그러고 우리 강시자손 어디 해외 나갈 생각 있어? 해외요? 지금이요? 뭐 앞으로겠지. 뭐 지금 당장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걸 테고. 뭐 아직까지는 뭐 해외 생각은 안 해봤어요. 아직까지는 뭐 생각 없어? 우리 강시자손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나갈 일이 있다 하고 해외에 기반을 두고 살 수도 있어요. 어? 그렇다 하니까 좀 거기 나갈 일이 있으면 본인한테는 좋은 일이 생겨서 나가는 거야. 여기보다는 훨씬 나니까.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. 아셨죠? 사람 조심하고 구설 조심하고 시비 조심하고. 시비요? 왜 시비가 아 시비 거는 그거요? 아니 본인이 시비를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얘기가 귀에 딱 들어와? 싸우지 마. 아, 네. 어? 왜 네. 싸우고 살아? 싸우지 마. 아셨지? 네. 자.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입니다. 네. 뭐든지 좀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사셔. 네. 아셨지?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좀 퍼주고 산다 생각하고 마음을 좀 비우고 사셔. 응? 하고 네. 올수전도 그냥 그락자락 그락자락 넘어가. 어?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
죽을 뚱 말뚱 죽을 뚱 말뚱 하면 딱 숨 쉴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도와줘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한 해예요. 응? 네. 본인은 평범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내가 보기에는 참 본인 평범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하지만 내년부터 앞으로 3년은 참 힘들 거예요. 풍파도 많을 테고 시비구설도 많을 테고. 아셨지? 네. 그러니까 금전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. 아셨지? 그리고 밤에 잠이나 좀 잘 자요. 아, 네. 아셨어? 네. 어? 맨날 밤에 헤매고 다니지 말고. 아셨지? 네. 응? 네. 뭐 궁금한 거. 이 친구? 응? 잘 맞는 친구예요. 잘 만났어.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로 잘 만났어. 혹시 이제 만나고 기간이 좀 안 됐잖아요. 근데 만약 이분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?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? 하면. 결혼하면 어떡하냐? 해도 잘 맞아요? 응. 아니 잘 맞는다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?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? 안 맞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물어봐야지. 아, 잘 만든다니까 뭘 결혼하면 어떡해. 네, 너무 좋으신 말만 해주셔서 그분에 대해서.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적이 없는데. 잘 만든다고 하니까. 그게 좋은 얘기야? 네. 그거보다 좋은 말이 어딨어요. 아, 그래? 어이, 감사합니다. 둘이 왜 잘 맞냐 하면 이 박시자선 또한 똑같아, 팔자가 본인하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해줄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. 그러고 이 친구가 더 먼저 살아봤잖아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줄 거야. 네. 그러고 우리네가 얘기하는 인의 연보다 조상의 합이 들고 신의 연이라는 게 있거든. 네. 신의 연이야 뭐 나하고 뭐 그런 연이 없으니까. 둘은 그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워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돌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. 그 정도로 연이 깊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질은 진짜 멋 같아. 네? 그런데 둘이 참 잘 맞는 사람들이고 서로 이해를 해주고 잘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. 네. 그렇기 때문에 연줄은 잘 만났어.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나.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. 누가요? 제가요? 아니. 아, 이분이요?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고집도 있고. 응? 그래야 돼. 이 사람은 뭐를 해먹어도 대장을 해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를 끌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. 어?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나 자기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잘 챙기고 잘 끌고 갈 거야. 그게 잘 만났다는 거야. 네. 왜 결혼하려고? 나이가 있으니까.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어갖고. 네. 아, 지금 결혼의 운도 들어왔어. 들어왔으니까. 제가요? 둘 다 들어왔으니까 잘 만나봐. 네. 잘 만나셨어. 또 업체? 사업. 어? 하나만 더. 뭐?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. 가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돼요. 어, 괜찮아. 몇 년 동안? 내년에 힘들 거라 하셨잖아요. 3년 동안. 그거는 본인이 힘들다는 거. 아, 제 자신이? 네네. 본인이 잠도 못 자고 본인이 이래저래 여기저기 뒤통수 맞고 다니고 어? 마음도 못 잡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지. 사업은 괜찮아. 네.